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을 살펴볼 텐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그리고 오늘 상장하는 카카오뱅크까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롯데하이마트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이 컨센서스와는 거의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넘게 감소를 했고요. 전체 매출의 경우에는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예,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다라고 예, 발표를 했는데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여름 가전 판매 증가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전체 영업이익이 858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9% 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리고 발신 제한 등으로 매출을 견인했다라고 CJ E&M이 직접 밝혔습니다. 이러한 TV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는 것을 증권사에서는 특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TV계 유료 가입자도 지난 1분기 대비해서 43%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기존 TV 사업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이 모두 호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주가 추이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2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587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수제 맥주 등 차별화 상품이 히트를 쳤다라는 것이 그 주 이유인데 간편식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또 근거리 쇼핑 수요를 잡기 위한 발빠른 대응이 실적에 도움이 됐다라는 커멘트입니다. 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오늘 이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공모가가 3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이른바 따상을 성공할 시에는 시총이 48조 원으로 현재 좀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시장이 8위권인 현대차 수준으로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유통 주식은 22%입니다. SKIT나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많은 이 물량이기도 한데 하지만 따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내 대형 은행 대비해서 카카오뱅크는 7배에서 많게는 12배가 높은 PBR이 적용이 됐기 때문인데 오늘 주가 추이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